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에 리비안이 상장을 했습니다. 이미 뭐 상장 전부터 관련주들은 들썩들썩이긴 했는데 과연 전기차 시장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또 관련주들은 어떻게 담아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장을 이제 잘 맞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네. 보셨어요, 상장? 잘했죠. 그 결과, 그쵸? 성공을 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뭐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전기 픽업 트럭 또 SUV 차량 이게 이제 강점인 이제 전기차 기업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제2의 테슬라로 불리기도 있고요. 일단 공모가가 $78로 이제 공모가 책정이 됐다가 시초가가 한 106.75달러까지 그래서 시총 910억 달러 정도 기록했었는데 사실 이 시초가에 형성됐던 전체 시총만 본다 그러면 일단은 뭐 포드 자동차에 한 804억 달러 시총 이미 넘어섰고 GM도 넘어섰고 혼다는 뭐 이미 넘어선 상태고요. 그러니까 시총만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좀 큰 기업으로 이제 상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중 119달러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너무 치솟는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이제 마감은 100.73달러 정도로 이제는 마감을 했는데 공모가 대비해서 본다면 한 22달러 오른 상태고요. 퍼센테이지로 본다 그러면은 공모가 대비 29% 정도 이제 오른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 뭐 성장하는데 큰 성공을 했고 투자자들에게 이제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전부터 뭐 받았지만은 네. 앞으로 계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으로 이제 올라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살펴보니까 시간 외에서도 또 계속 오르고 네, 있는 모습인데 사실 그런 점이 좀 걱정인 것 같아요. 포드 네. 뭐 이미 전통 자동차 업체보다 시총이 이제 신생업체가 너무 높다라는 점들도 네.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 아마존의 입김이 너무 강하다라는 것도 네. 좀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의 네. 주가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오히려 신생기업이잖아요. 네. 아마존의 입김이 강한 게 오히려 저는 장점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공급망 체인이 잘 갖춰져야 되는데 사실 뭐 사줄 수 있는 기업이 있다는 거만으로도 사실 신생기업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미래 성장 가능치가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픽업 트럭과 SUV를 주력으로 하는 전기차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미 시장에서는 뭐 미국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픽업 트럭, SUV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차종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틈새 시장이라든지 미래 먹거리를 잘 아이템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존이 이미 2019년도에 한 7조 원을 이제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분 한 20%를 보유 중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게 더 장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전기차 시장이 미국 시장 안에서 더더욱 커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금융 정보 업체에 따르면요. 2028년까지 미국 전기차가 한 24.3%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제 내다보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전기차 시장 커질 수밖에 없고 그중 안에서 테슬라가 만들지 못하는 이런 어떤 픽업 트럭, 그다음 SUV 차량을 리비안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좀 부각을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생산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특색 있다, 약간 다른 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과거에 아마 한번 데이신 적이 있죠. 니콜라온 사태 아마 다 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수소 트럭으로 해서 정말로 정말 되나보다. 그래서 네. 막 트럭이 이렇게 달리는 장면 보면서 막 환호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고 거의 이제 부정적인 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생산할 능력이 없었거든요. 니콜라온 같은 경우에는 뜯어보니까. 그런데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는 이미 생산을 하고 있고 공장에서. 그다음에 이제는 판매량과 그다음에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굉장히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이슈를 좀 받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과의 협업.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리비안과 아마존은 계속 협력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아마존이 필요로 하는 이런 배달용 전기차를 계속적으로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굉장히 조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생산을 시작하고 있고 사줄 고객처도 확보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 뭐 오늘은 테슬라가 이제 오르면서 마감을 네. 하긴 했는데 최근에 좀 주가 하락이 있었어요. 천슬라를 네. 넘어선 뒤에 네. 뭐 그냥 너무 많이 올라서 떨어졌던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오늘 이제는 어젯밤 장중에 이제 올라서 네. 다행히 한 4% 정도 이제 상승을 했는데 다행이죠. 정말로 테슬라를 좋아하신 분들에게는 이제는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좀 떨어진 부분이 있겠구나.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그 전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하락한 추세가 있었습니다. 왜 떨어졌을까 본다 그러면 이미 아실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그렇죠. 한 10% 팔까 말까 트위터에다가 이제는 의사 차진을 했잖아요. 그런 의견을 이제 장중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줬는데, 근데 왜 주식 매도 의사를 밝혔을까가 이제 중요한 거겠죠. 앞으로 계속적으로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제는 세금을 낮추기 위한 이제 일종의 이제 제스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 정치권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는 뭐 자본이득세 이거에 대한 부자들의 부유세 를 굉장히 늘리려고 하는 지금 추세. 아마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아마 시장에서는 다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유층 상대로 자본이득세를 조금 더 늘리려고 하는 부유세를 늘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서 사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가지고 있는 주가, 가지고 있는 이런 스톡 옵션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그 예전에 한번 9월 달에 한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대규모 할인된 가격에 이제는 그 기관들에게 주식을 매도하는 블록셀 가능성을 내비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제 스톡 옵션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거를 행사해야 되는데 일단 어마어마한 이제는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블록셀을 통해서 이제 해지하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내비치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일론 머스크가 이미 얘기를 밝혔습니다. 나 세금 낼 돈 없다. 현금 없다.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팔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톡 옵션을 만약에 8월 13일에 이제 만료가 되는데 내년 이거 행사 못하면 휴지 조각 되기 때문에 분명히 행사할 것이고 그러면은 자본이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 전에 그럼 세금 낼 돈이 없으니 당연히 이제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트위터에서 많은 투자자들 상대로 의견 타진을 했었고 실제 또 그 트위터의 응답자가 57%가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시장의 대량의 물량은 좀 쏟아질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봤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테슬라의 주가는 그냥 낮아도 논란이고 높아도 네. 논란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천슬라를 넘어간 이후에 조금 하락하면서 그래도 아직도 좀 고평가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진입을 해도 괜찮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미 다 들어가셨잖아요. 그렇죠. 많이 들어가시긴 하셨죠. 이미 더 추매를 뭐, 해도 될까? 뭐 이런 네, 느낌. 이미 뭐 네. 지금 시장에서는 다 들어가시고 계셔가지고요. 적감에서 이미 뭐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들어간 상태인데 아마 이제는 질문하신 게 네. 그거잖아요. 이제 더 들어가도 될까? 더 들어가도 될까? 그건데 사실 저는 충분히 미래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 굉장히 긍정적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요. 이미 그때 한 5% 정도 빠졌을 때 9일 날이었죠. 이미 뭐 들어갔죠. 한 3,568만 달러 규모의 이제 매수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주식을 사들였거든요.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투자자들이 그때 들어가서 그 다음 날 또 11% 급락을 했었는데 그래도 승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역시나 테슬라의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가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 그 다음에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런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높은 기술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초기 진입이 굉장히 힘든 시장이거든요. 테슬라가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네트워크 효과. 한마디로 테슬라를 쓰신 분들은 테슬라를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네트워크 효과, 입소문 효과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테슬라의 경쟁 우위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세 번째로는 학습 효과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과거에 그 S&P 지수, 500 지수에 이제 편입이 안 됐을 때 그 당시에 주가가 거의 20% 정도 폭락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들어가신 분들 뭐 이미 승자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학습 효과. 아, 테슬라는 지금 당장 뭐 조정을 받아도 나중에 가면 또 오를 거야라는 이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뭐 긍정적이다라고 성장 가능성을 본다면 긍정적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는 뭐 사실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전문가님은 그래도 좀 우려되는 게 있다라면 어떤 점을 좀 꼽아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리비앙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이 좀 문제가 있다. 물론 생산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시장에서 수요를 맞춰줄 수 있는 공급력은 아직은 이제 보이진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다 그러면 현재 이제 5만 대 넘는 사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100
56대만 사실 이제 도입을 이제 수주를 한 상태고 인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출하되는 예산량도 한 1000대 정도를 약간 넘거든요. 그런 것만 본다 그러면 생산 능력을 더 키워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은 자동차 업계 두 번째 이유인데 자동차 업계 공급난, 반도체라든지 기본적인 원천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기술력은 있지만은 기술적으로 어떤 맞춰줄 수 있는 공급량이 딸리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신생기업 입장에서 더 어려워질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테슬라의 주가가 뭐 과대평가돼 있다라는 일각의 어떤 리포트들,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전기차 시장을 본다 그러면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투자를 하고 있고 리포트도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네. 오늘 이제 리비안 상장과 관련을 해서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 지금 체크를 보고 있고요. 리비안과 테슬라도 함께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자, 관련 종목들로는 어떤 종목들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은 리비안이 오늘 성공적으로 나스닥 시장에 데뷔했습니다. 29%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 리비안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 SDI입니다. 회사는 내년에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특히나 원형전지가 이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원형전지는 주로 소형 IT기기에 채용이 되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사용처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동공구와 마이크로 모빌리티 등 IT가 아닌 곳에서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전기차에 탑재되는 원형전지 비중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기차용 원형전지는 현재 테슬라를 시작으로 리비안과 루시드 모터스 등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각형이나 파우치형보다 셀 크기가 작아서 적층 구조를 적용하기가 용이하고요. 사이즈가 표준화돼 있어서 다른 품팩터보다 가격이 낮은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 앞으로 미국의 스타트업 업체들뿐 아니라 BMW와 현대차 등 기존 OEM 업체들도 원형 전지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이번에는 대원화성입니다. 벽지와 합성 피혁 그리고 정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매출을 보면 합성 피혁 부분이 89%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벽지는 5.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비안 관련주로 엮인 건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리비안 등의 고급 소재 합성 피혁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차량용 시트를, 친환경 시트를 리비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리비안에 공급을 하는 만큼 주목을 받긴 했는데요. 실적을 보면은 조금 분기별로 적자를 볼 만큼 들쭉날쭉하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하시죠. 마지막으로는 에코캡입니다. 에코캡은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을 목적으로 2007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2018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자동차 케이블을 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배터리팩 배선 케이블 등 자동차를 이루는 부품들을 연구하고 제조하고 있는데요. 매출 구성을 보면 자동차용 전선이 48.1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동화용 전장 LED 모듈 1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전선 뭉치인 와이어링 하네스를 리비안에 공급하면서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에코캡은 국내의 유일 특허 제품인 와이어링 하네스를 GM에 최초로 적용해서 성공시킨 이후 리비안을 비롯해서 현대차나 기아, 마그나 등 다수 자동차 회사의 공급선을 꾸준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올해 새롭게 구축한 LED 모듈 생산 설비를 통해서 제품 양산에 돌입하면서 북미 시장 공략을 통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멕시코 법인이 이 차량용 LED 모듈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멕시코 공장의 와이어링 하네스와 LED 모듈 생산 기반을 모두 구축한 만큼 올해를 기점으로 매출 확대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오는 2023년부터는 LED를 탑재한 인쇄회로 기판 모듈을 모비스 멕시코에 공급한 다는 계획입니다. 실적과 함께 주가 추이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리비안 관련 수혜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리비안 관련 수혜주 살펴봤습니다.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살펴보면 테슬라가 전일 오르면 함께 오르고 네. 또 떨어지면 또 함께 떨어지는 그런 좀 연동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테슬라와 관련된 우리가 보니까 천슬라라고 불러졌을 때부터 사실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다음에 테슬라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출렁이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만큼 이제는 커플링 현상이 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보는데 테슬라 관련주가 최근 들어와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에서 10월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죠,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일단 테슬라가 지난 밤이었습니다. 한 11% 정도 하락했을 때 글로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 하락했고 코스란히 우리나라 시장의 2차 전지 주들이 또 폭락하는 사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쇄 효과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테슬라와 연동해서 움직이는 모양새 이런 것들이 조금 오히려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투자를 했을 때에 테슬라와 관련된 주가를 투자했을 때 약간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이제 투자할 가능성 그렇게 보셔야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두 번째 이유로 본다 그러면 완성차 기업들이 사실 배터리를 지금 자체 생산 하겠다라는 네. 이슈는 이미 뭐 관련주들을 투자하신 분들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기술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리비안 자체도 자체 배터리 하겠다 투자해서 자체 배터리를 생산하겠다고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도 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를 바라봤을 때 당장은 좋지만은 미래 성장 가능성을 과연 우리나라의 2차 전지주 3사가 주요 3사가 어떻게 이제는 기술 개발을 할지에 따라서 또 미래 성장 먹거리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평론가님은 이제 뭐 전기차나 2차 전지 관련해서 투자를 할 때 뭐 리비아 관련주로 묶여서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네네. 또 어떤 포인트를 잡고 투자를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SDI, 뭐 삼성 SDI는 빼놓을 수가 없는 그렇죠. 부분이겠고요. 네. 아까도 뭐 잠깐 리포트에 나왔지만은 우리가 보통 그 배터리주, 2차 전지주 3사를 봤을 때 미국의 어느 기업과 묶여 있느냐 그렇죠. 봤을 때 항상 나왔던 게 리비안 나왔을 때 이제 삼성 SDI. 왜냐하면 이제는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다음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삼성 SDI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전기차 관련돼서 2차 전지주 본다 그러면은 장기 투자는 굉장히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 테슬라 주가가 아까 연동성이 좀 심하다. 테슬라와 주가와의 연동성이 심하다고 얘기하지만은 일단 뭐 테슬라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은 굉장히 밝기 때문에 역시나 같이 응용해 본다 그러면은 같이 2차 전지주도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무엇보다 이제 리비안이 상장을 했습니다. 계속 우리 입방아에 2차 전지주 그다음에 전기차 픽업트럭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호재 부분에서 본다 그래도 이제 수급이 쏠릴 가능성도 굉장히 있고요.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전기자동차 완성차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그 배터리 시장에서 이제 아예 순수 전기차로 이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계속 그렇게 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순수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이런 배터리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주요 세 가지 이유만으로 사실 2차 전지주에 대한 당분간의 관심은 높아질 것이고 주가에 대한 수급은 쏠릴 수밖에 없다. 물론 변동은 있겠죠.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도 계속적인 우상향 그래프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전기차와 관련을 해서 사실 최근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과 우리 시장의 이 주가의 연동성이 있습니다. 그 흐름들을 끝까지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